경기장 안에서의 우정과 경쟁, 그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8회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용인대학교 김보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초등학생 선수들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을 텐데 가장 큰 특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앞선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단체전 경기도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이 가장 가벼운 체급 40kg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무거운 체급 장사급 120kg까지 정말 이 3배 차이가 나는 다양한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는 부별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되지만 또 오늘 준결승까지 일단 올라온 학교들을 보자면은 또 강팀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이 8강전 1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결승에 올라온 팀들 올 한 해 1위와 2위를 한 번씩 차지했던 팀인 만큼 초등학교 단체전 무대에서는 이 영원한 강자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단체전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초등학교 선수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드리겠습니다. 제천체육관입니다. 자, 78회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오늘은 초등학교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뭐랄까요? 몸을 풀던 모습들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우리 그쵸? 씨름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선수들. 오늘 단체전 경기가 펼쳐지는데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를 앞두고요. 김혜빈 리포터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제가 관중석에 앉아있었는데 우리 초등부 선수들이 하나 둘씩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선수는 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이 노래를 어떻게 아냐라고 물었더니 곰돌이 푸가 이 노래에 맞춰서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영상이 최근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등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까지 순수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늘 초등부 단체전 이렇게 해맑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벌써 올해 상위권에 여러 번 올라간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모두 저희 몸이 더 좋아요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우승을 짓게 될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네. 많은 선수들을 만나보고 있는 이 김혜빈 리포터. 정말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와. 있어서 정말 듣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트렌드인데 사실은요. 그렇죠. 앞으로도 네. 좀 재미난 소식 많이 그러니까요.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초등부 단체전 8강 한 경기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지는 준결승, 결승전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일단은 이 준결승에는 증평초, 순천 팔마초, 울산 양주초가 진출해 있고 8강전 진천 삼수초와 웡통초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초등부 선수들의 경기 특징 또 하나가 가장 승부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결승에 더해서 8강전 한 경기를 더 넣었습니다. 네. 자, 류재원 주심과 김종범, 송민수 부심입니다. 단체전 8강전을 함께 해줄 심판들이 되겠고요. 자, 8강 경기를 함께 할 선수들 입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파 진천 삼수초등학교 선수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 진천 삼수초등학교 선수들이죠. 네. 선수들을 만나볼까요? 1번 고성민, 2번 고상민, 3번 송재효, 4번 박장근, 5번 이찬식, 6번 김준우, 7번 이지영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김덕수 감독이 지도하겠습니다. 네. 나란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진천 삼수초등학교 선수들이 되겠고요. 자, 상대를 할 홍사파 선수들은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원통초등학교 선수들 입장합니다. 네, 원통초등학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 한번 만나볼까요? 1번 이승민, 2번 윤명진, 3번 네. 박재근, 4번 김은찬, 5번 이진성, 6번 최근호, 7번 양지우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김주현 감독입니다. 예. 자, 5, 6학년들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 양팀 선수들이 되겠고요. 네. 자, 8강, 이제 준결승으로 가기 위한 이 결판을 짓기 위해서 자, 입장을 했습니다. 예, 초등학교 경우 3, 4학년과 5, 6학년이 신체적인 예, 발달 속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5, 6학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 한 학년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한 살 차이도. 네. 아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장급 이제 40kg 이하 선수들인데 가장 무거운 체급은 장사급 120kg 이하예요. 맞아요. 자, 단체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수들 경장급 40kg 이하 선수들입니다. 먼저 신천 삼순초의 고성민 선수예요. 네, 5학년 학생이고요. 네. 벌써 올해 이 증평 2300 경장급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상대인 천사파 이승민 선수도 역시 5학년이고요. 대한체육회장기 경장급 3위. 자, 상위권에 입상을 해봤던 저기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밀어붙여보고 있는데요. 밑으로 파고드는 고성민. 네. 자, 청사파 고성민이 파고 있고. 네, 등사파 잡았습니다. 이제 네. 다리 기술도 가능하고 뿌려치기. 밭다리! 밭다리. 그러나 홍사파 이승민의 승리입니다. 기술을 걸었다고 청사파 네. 고성민인데. 아, 지금 고성민 선수 내려가다가 본인 졌다고 하니까. 네. 자, 비디오 판독을 오늘 시작하자마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감독. 네, 지금 밭다리를 청사파 고성민 선수가 걸었는데 네. 넘어지는 과정에서 삿발을 모두 놨어요. 네, 놓치면서 고성민의 오른쪽 무릎과 이승민의 엉덩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누가 먼저 닿았나를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부분이죠. 삿발을 모두 놓쳐서 당기지를 못하면서 비슷하게 넘어졌는데 자, 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고성민의 오른손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시작하자마자 판독 결과 홍사빠 엉덩이에다가 청사빠 선입니다. 아, 네. 번복됐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잘 활용한 셈이 됐습니다. 3초. 아, 고성민 선수 조금 억울할 뻔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아, 지금 이겼다 하고 내려가려다가 네, 잠시 본인이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판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청사파 고성민 선수가 첫 판을 가져왔고요. 네, 이승민 선수도 좋다 말았죠. 네. 지금 40kg 이하인데 이 두 선수는 체중이 조금은 미달이에요. 37kg입니다. 양 선수 모두. 네. 시작합니다. 놓치기가요. 네, 너무 빨리 지금 기술이 들어가서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1초도 안 돼서 끝났어요. 홍사빠 네. 이승민 승리입니다. 1대1. 초시계가 1초로 넘어가기 전에 승부가 났습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오금을 잡는 순간 앞무릎치기로 점수를 했네요. 이승민 선수. 그렇습니다. 빠른 승부를 봤던 홍사빠 이승민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승리를 해야지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씨름을 두 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정민이 시작을 하고 네. 이승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씨름을 시작한 선수입니다. 이제 뭐 1년, 2년 차 이렇게 접어든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자, 뒷무릎을 잡았어요. 이번에 고성민 뒷무릎 치기! 이번에 정상파 고성민 승리입니다. 진천 삼수초가 먼저 점수를 획득합니다. 아, 눈물을 보이나요? 네. 어떡해요. 아, 너무 기쁜가 봐요. 자, 일단 고성민 선수가 눈물에 점수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도 또 초등학교 무대 정도 돼야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네. 시작과 동시에 정말 빠른 뒷무릎 치기. 울컥했어요. 네. 네. 자, 이어지는 소장급 2번 선수들은요, 고상민 선수와 윤명진 선수입니다. 고상민 선수는 들배지기와 밀어치기를. 자, 진천 삼수초의 고상민 선수입니다. 역시 5학년이죠. 네. 자, 45kg 이하급인데 체중은 44kg 나가는 고상민이고요. 상대인 청사파 윤명진 6학년입니다. 자, 49kg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장급 우승이 올 시즌 3번이 있어요. 네. 올해만 3관왕에 오른 바 있는데요. 시작했어요. 네, 들배지기. 하지만 잘 방어했어요. 윤명진. 네, 팔 뺐다가요. 자, 윤명진 선수 허리 삿발을 잡아야 될 텐데요. 자, 팔다리 뿌려치기. 들어갔다가. 와, 뿌려치기. 홍사빠 윤명진.
김주현 감독이고요. 네. 앞무릎을 좀 활용해 봤었던 윤명진입니다. 네. 윤명진 선수도 이제 상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앞무릎치기나 오금당기기를 아주 잘 구사한 선수인데 본인의 주특기 잘 활용해서 한판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을 준비합니다. 고상민과 윤명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사빠 네. 윤명진 선수는 올 시즌 경장급에서 참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윤명진 선수가 씨름을 시작을 했어요. 꽤 지금 6학년이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경력 4년 차입니다. 윤명진 선수. 네. 자, 오금 갑니다. 잡았어요. 자, 잡채기. 윤명진. 역시 여유 있는 승부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두 판을 모두 제압하면서 자, 원통 초등학교에게도 득점. 자, 1대1 동점이 됩니다. 자,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금 잡힌 상태에서 들기가 힘들었던 고상민이에요. 네, 그대로 오금 잡아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번 선수들 삼수초의 송재효, 원통초의 박재근 선수입니다. 자, 청사파 송재효 선수도 전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선수권 대회 바로 이 대회 초등학교부 경장급 2위에 오른 바 있고요. 올해도 소장급에서 2위를 두 번이나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상대 박재근 선수 5학년 학생이고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1, 2번 선수들에 비해서 좀 신장이 커졌어요. 네. 송재호 밑으로 파고 들겠고요. 박재근은 접한.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네. 들배지기 주특기인데 박다리. 박다리가 안쪽에 자, 젖혀야 돼요. 상체를 네. 안다리. 이번에 안다리, 안다리도 버텨요. 자, 빙글빙글 돌면서 잘 막아다 뒷무릎치기 성공합니다. 정상파 송재호. 아, 송재호 선수. 지금 다리 기술, 밧다리 기술도 방어 잘했고요. 안다리 네. 기술, 자, 이 부분인데요. 상체가 젖혀지지 못했어요. 박재근 선수가. 자, 다시 안다리 기술 시도하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네, 힘을 분산시켜 놓고 마지막에 뒷무릎 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재근 선수의 다리 공격에도 송재호 선수. 자, 일단은 박재근의 공격을 송재호가 잘 버티면서 이제 뒷무릎으로 승부를 봤었죠. 네. 지금 송재호 선수처럼 안다리에 걸렸을 때 계속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면은 다리를 건 선수가 힘을 주기가 곤란해지거든요. 네, 아주 효과적으로 안다리 기술을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은요. 자, 무릎치기예요. 성공입니다. 송재효. 순식간에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2대 1. 다시 진천 삼수초가 앞서갑니다. 아, 어제 고등부 단체전 경기가 정말 치열한 한판 한판이었다면 오, 이 초등부 경기 정말 한판 한판 빠르게 승부가 나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지금 네.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앞무릎치기로 가볍게 승리를 거둔 송재효였습니다. 네. 네 번째 선수 용장급입니다. 박장근, 김은찬. 박장근, 김은찬. 아, 청사빠 박장근 선수 6학년 학생입니다.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밑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선수고요. 네. 상대인 김은찬 선수 아, 5학년 학생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를 들어 올리는 기술을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밑으로 파고든 선수와 들배지기를 한 선수가 많이 맞붙었었는데 오늘도 그러게요. 초등부 경기에서도 그렇네요. 네. 자, 팔을 뺐고요. 자, 빨리 빨리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맞아요. 김은찬 선수.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장근은 오오. 서서히 밑으로 파고들 거예요. 그렇죠. 파고 있는데. 아, 배지기 들어갔어요. 아, 그러나 마지막 힘을 주셨답니다. 배지기 성공합니다. 홍사빠 김은찬. 배지기를 막아내고 잡채기로 돌렸습니다. 홍사빠 김은찬. 김은찬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좋은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잡채기였죠. 배지기가 네. 들어갔는데 자, 뿌려치기죠. 등쪽 삿발을 잡고 어. 네. 어. 자, 이렇게 첫 판을 가져온 김은찬. 네. 상대 박장근과 같이 밑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의 씨름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불리해지는데 김은찬 선수가 뿌려치기 아주 멋진 기술을 구사해서 네. 한 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막아냈던 동작급 박장근 김은찬 두 번째 판. 김은찬은 좀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박장근은 일단 또 시작과 동시에 팔을 빨 확률이 높아요. 자, 팔 뺐죠. 자, 피했습니다. 자. 또 한 번 다리 기술이나 뿌려치기 기술 하기 아주 좋은 삿바 위치인데요. 박장근. 예.
여러 조합을 사용해 보려고 힘을 좀 써보기는 김은찬인데. 네. 하지만 김은찬 뿌려치기에 또 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심합니다. 중지. 네. 지금 허리 삿발을 잡고 있는 박장근, 반면 김은찬은 다리 삿발만 잡고 있어요. 자, 네, 다시 들어가가요. 실패했고요. 자, 장애 경기. 장애가 돼요. 오, 치열한데요. 네. 아, 이 초등학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네, 치열한 경기가 승부가 굉장히 빨리 나는데 두 선수 경기 시간을 지금 33초 썼습니다. 강화를 보여주고 있는 박장근, 김은찬 선수입니다. 55kg 이하급 용장급 대결인데요. 네. 근데 두 선수의 체중이 김은찬 선수 55kg인데 박장근 선수 42kg밖에 안 돼요, 지금. 체중의 열세를 안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 좋은 위치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장근. 들어가는데 다리 기술을 피하고 자, 다리 기술 가는 척 하면서 뿌려치기를 하면 좋은데. 자, 배지기 들어왔는데요. 역으로 배지기. 아, 버텼어요. 오, 다시 버티고요. 덮거리 하지만 뿌려치기. 아, 마지막이냐. 마지막 승자네. 정사파 박장근. 1대1 동점. 두 선수 정말 치열한 접전입니다. 네. 아, 여기서 덮거리보다는 박장근이 뿌려치기를 갔으면 어떨까 했는데 덮거리를 가면서 상대에게 배지기를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나 마지막 순간 네. 김은찬이 먼저 떨어지면서 1대1 동점. 조금 이기기는 했지만 위험했어요. 위험했죠. 네, 박장근 선수. 조금 확실한 기술로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같이 운이 따르는 승부가 이제 정확하게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세 번째 판을 가져오면 학교에게 점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들배지기 다시 한번 팔이 뺀 박장근. 자, 배지기 정확합니다. 김은찬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체중차가 좀 많이 났어요. 13kg 차이가 났었는데 네. 아, 체중차를 좀 극복을 하지는 못했던 박장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팔을 빼면서 상대에게 들배지기 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줬죠. 박장근 선수가 초등학교입니다. 5번 용성급 선수들입니다. 60kg 이하입니다. 이찬식 선수와 이진성 양팀의 주장들이 맞붙게 됐어요. 네, 주장 간의 대결인데요. 자, 청사파 이찬식 선수 올해 징평인삼배대회 용사급 2체급에서 2위에 오른 바 있고요. 이진성 선수는 시도대왕에서 한 체급 아래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네. 상대 이진성 선수는 시도대왕 경기에서 용장급 3위 입상. 체급차가 좀 나는 선수들인데요. 자, 팔 뺐고요. 자, 들배지기 가볍게 성공하는 이찬식. 정사빠 이찬식의 승리. 잡아채면서 정사빠 이찬식 선수 들배지기로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체급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대결을 붙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 다시 한번 들배지기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죠. 예. 이 홍사빠의 이진성이 원래 용사급이 아닌 55kg급 용장급 한 체급 아래인데 단체전은 이제 감독의 전략입니다. 어떠한 선수를 몇 번에 배치할지 체중 이하로 내려가는 건 안 되는데 본인 체중보다 높은 곳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곳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처럼 체급차가 좀 나기 때문에 좀 불리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맞아요. 최적의 배치를 감독들이 찾아서 지금 번호 순대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채기 이찬식 청사빠 다시 진천 삼순초가 앞서갑니다. 스코어는 3대2 진천이에요. 네, 이게 5kg의 차이라고 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진성이 전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한 점을 내줬습니다. 예. 현재 6번 선수 역사급 선수들입니다. 김준호와 최근호 선수입니다. 네, 역사급은 70kg 이하 선수들이 되는데요.
청사빠의 김준우 선수가 42kg. 청사빠 홍사빠의 최근호 선수가 49kg. 40kg대에 머물고 있어요. 기준 체중에서 30kg이나 미달이 된 선수. 그러게요. 이 역사급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체급의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배지기. 최근호, 다시 홍사빠 최근호. 한 판씩 주고받는 느낌의 양 팀 선수들인데요. 네. 또 뽑아들리고 회전. 굉장히 연결 동작이 부드러웠죠. 네. 두 팀 모두 이 70kg 이하 역사급 선수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70kg 이하의 출전을 하기에는 체중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요. 하지만 다행히 뭐 비슷한 40kg대 선수들끼리 맞붙어서 네, 해볼 만한 승부이긴 한데요. 자, 다시 한번 틀려지기 성공합니다. 최근호 3대3 기어커 동점입니다. 7번째 선수까지 갑니다. 아, 마지막 7번째 선수에서 결판이 나겠습니다. 준결승을 향한 양팀 선수들의 대결, 8강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체전에서 처음 있는 진천상수초등학교와 원동초등학교. 올해 이제 처음 맞붙은 두 팀인데 승부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 선수까지 왔습니다. 네, 이지형과 양지우 선수입니다. 먼저 청사빠 이지형 선수입니다. 주특기가 장기전이에요. 네, 아, 장기전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특별히 한 기술만 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술로 승부를 보는 선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양지우 선수는 잡채기 기술을 주특기로 합니다. 자, 신장 및 체중 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팔을 뺐어요. 배지기 잘 피했습니다. 양지우. 양지우가 저 허리 삿발을 잡으면 좀 공격. 배지기 처음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청사빠 이지형의 승리. 네, 두 선수 체중차가 한 25kg 나고 있는데 지금 도망 다녀 보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었던 양지우인데 맞아요. 배지기에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차도 조금 있고 네. 신장도 약 한 20cm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지영은 장사급에서 아직까지 전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양지우 선수 원래는 용장급 세 체급 아래에서 뛴 선수인데 지금 장사급이 없다 보니까 양지우 선수가 7번으로 왔거든요. 네. 개인전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배지기. 정답과 이지형이 마무리. 진천 삼수초등학교가 스코어 4대3으로 승리. 준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네, 용장급에서는 개인전 3위 정도 할 실력의 양지우 선수였지만 아직 전적이 없는 이지형 선수를 만나서 참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7명의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하면서 실력을 겨뤄봤던 8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진천 삼수초등학교가 원통초에게 4대3 승리를 거두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준결승 매치업이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증평초등학교와 순천팔마초, 울산 양지초등학교하고 진천 삼수초등학교가 맞붙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총 4개 학교가 우승을 향해서 달리기 펼치겠습니다. 준결승 경기 들어갑니다. 심판단 입장. 자, 바로 이제 준결승 첫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심판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범 주심입니다. 김주열, 이근식 부심. 박승범, 김주열, 이근식 심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준결승 제1경기. 자, 이제 준결승 제1경기 역시 참 좋은 학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사빠 충북 증평 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올해 단체전만 2관왕입니다. 학산배대회 계산 유기농 배대회 우승을 한 팀이 됩니다. 경남 북성초등학교 4대1로 이기고 준결승 밟았고요. 1번 조승기, 2번 윤지우, 3번 이신유, 4번 신준, 5번 고선규, 6번 안태건, 7번 최신우, 감독은 최찬호 감독입니다. 네. 현재는 부장 황대영 감독이 지휘합니다. 자, 이어서 홍사빠 선수들 입장을 하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순천 팔마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올해 증평 인삼배대회 단체전 우승을 한 팀이 되겠습니다. 충남 인지초등학교를 4대3으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1번 김지호, 2번 주아리, 3번 송주원,
4번 나다운, 5번 하태민, 6번 정진서, 7번 정혜강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황대영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자, 결승 무대를 놓고 이제 경기를 펼칠 두 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네, 이 두 팀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올해 증평초등학교가 우승 두 번, 춘천 팔마초등학교가 한 번입니다. 네. 우승의 맛은 본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네. 네. 올해 학산배 대회에서 이 증평초등학교가 우승을 할 때 준결승에서 이 춘천 팔마초등학교가 증평초등학교에 무릎을 꿇었었죠. 그랬죠. 자, 1번 선수들입니다. 조승기, 김지호 선수 올라왔습니다. 춘천팔 조승기 선수 6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인전에서 증평인산배 학산배 소장급 3위를 두 번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예. 상대인 홍사박 김지호 선수 5학년 학생이고요. 아직까지 주요한 전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홍사박 조승기는 들배지기, 김지호는 뒤집기가 주특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탑을 뺀 두 선수. 자, 밑으로 파고드는 조승기. 외곽에서 지금 버티고 자, 있는데 중지 신호가 예. 나왔고요. 가운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뒤집기! 야, 청사파 조승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황대영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죠. 정말 멋진 뒤집기였는데 네. 이게 좀 원칙적인 뒤집기였거든요, 조승기 선수. 네, 지금 목을 잡고, 야, 목을 감은 상태에서 뒤집기를 했어요. 네. 와. 자, 이 부분인데요. 두 선수의 머리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야, 저는 이 경기장에 와서 목을 저렇게 잡고 뒤집기를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홍사빠 머리가 다 청사빠 선생님. 네, 뒤집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조승기. 홍사빠 김지호의 머리가 먼저 닿았다는 판독, 원심 그대로 조승기 선수가 첫 판을 가져옵니다. 네, 이 뒤집기 기술은 상대인 홍사빠 김지호 선수의 주특기인데 오히려 그럼요. 조승기 선수가 뒤집기로 한 판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일어났고요. 자, 오금 잡은 조승기. 와! 밀어치기, 밀어치기. 야, 이거 밀고 버텼어요, 조승기. 자, 반대로 밀어버립니다. 조승기의 승리. 첫 점수를 안겨주고 있는 조승기 선수입니다. 자, 스코어는 1대 0이 됩니다. 조승기 선수 먼저 점수를 가져왔고, 네, 지금도 등사발을 잡고, 네, 상대방의 이제 목 부분을 제압을 했는데 중심 잡기가 네. 힘들었었습니다, 김지호가. 자, 여기서 2번 선수입니다. 소장급 윤지우 그리고 주하리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청사파 윤지우 6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들배지기와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올해만 한 체급 아래 경장급 3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주하리 선수 6학년 학생이고요. 올해 2위와 3위 두 번을 각각 차지를 했습니다. 5학년 때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자, 들배지기 밑으로 파고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뒤집기 나오게 자책이. 자책이로 청사파 윤지우의 승리. 네. 아, 윤지우 선수 승관왕의 이 타이틀 대단한데요. 네. 아, 무릎치기 이후에 밑에 쪽으로 파고들면서 오. 이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이긴 잡채기 기술과 뒤집기 기술이에요. 이 힘을 정반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죠. 두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윤지우와 주하리입니다. 양 선수의 올 시즌 실력은 아주 팽팽합니다. 자, 주하리 선수, 윤지우 선수가 파고드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허리 삿발을 단단히 잘 잡아야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배지기 이번에는 수고합니다. 주하리 홍삼바의 승리. 1대1 동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증평초등학교의 최찬호 감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걸까요?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뭐 본인이 잘하는 기술들로 한 판씩을 가져갔는데 자, 윤지와 주하리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자, 지금 상대를 들어 올리면서 배지기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 지금 네 주하리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한번 봐달라는 의도였던 것 그렇군요. 같은데 이게 지금 추찬호 감독 반대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판독 결과 청사파 엉덩이가다 홍사파 선이 네 관심 그대로 네. 가죠 네 1대1 동점. 뭐 감독이 사망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비디오 판도 한 번쯤 요청해 볼 만합니다. 네. 잘 안 보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우와 주하리. 최찬호 감독의 모습이고요. 황대영 감독 네. 갑니다. 자, 세 번째 자 밧다리 다시 살아났고요. 배지기 주하리 주하리입니다.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와. 자 1대1에서 지금 주하리가 한 점을 더 따내면서 자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배지기가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1대1 동점 증평초와 팔마초 첫 판은 내줬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가져왔던 주하리 선수였고요. 이신율과 송주원 선수 이제 세 번째 선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율, 송주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신율 선수 6학년입니다. 네, 들배지기와 안다리 기술을 쥐뚝기로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학산배 손잡고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상대인 송주원 선수 들배지기를 역시 쥐뚝기로 하고 있고 올해 시도대학 용장급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한 체급 위에서 송주원은 3위를 거둔 바가 있네요. 네. 자, 이신율 선수는 한 체급 아래에서 올라왔고 송주원 선수는 한 체급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체급 차이가 되는데 그러게요. 자,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자, 차체기! 자, 이신율의 승리예요. 오히려 아래쪽에서 올라온 이신율이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체급 차를 일단 극복을 했어요. 첫 판에서. 네. 야, 드는 척하다가 상대 중심이 뒤쪽으로 무너지자 잡채기 기술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신율과 송조환. 네, 잡채기로 이겼다고 해서 그 네. 기술 또 걸면 이신율 선수 이번에는 송조환 선수가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쵸. 똑같이.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제 송주원 선수는 두 체급인데 상대를 가볍게 들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들배지기를 하다가 잡채기에 허를 찔렸어요. 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들배지기! 안 꽂혀요. 다시 힘을. 자, 이신율 들배지기 돌아야 되는데요. 와. 자, 들배지기! 여기서 잡채기 납니다! 이신율! 아, 대단한데요. 한 체급 아래에서 올라서 한 체급 위에서 내려오고. 이걸 버텨내네요. 송주원을 눌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증평 초등학교입니다. 팀에게 큰 점수 안겨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거 좋네요, 진짜. 잘 버티네요. 와.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감독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또 버티고. 네. 지금 이게 두 체급 차이가 나는 선수끼리 붙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선수 용장급 신준 나다운 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신준 6학년 학생이고요. 앞무릎치기를 쥐뚝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전적이 화려합니다. 1위, 2위, 3위 모두 기록한 바 있는 신준이고요. 네. 나다운 선수는 올해 3위만 두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지금 체중 차이가 약 13kg. 라고 있고요. 자, 네. 밑으로 파고드는 신준. 오히려 신준이 파고드는 뒤집기 버렸습니다. 청사파 신준의 승리. 아, 정말 고급 기술 나왔습니다. 네. 야, 이 뒤집기 기술 신준. 지금 보실까요? 밑으로 자, 파고들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신준 선수처럼. 네. 야. 완벽한 뒤집기를 보여준 신준입니다. 네. 사실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배우기도 어렵고 구사하기도 어려운 기술인데 중계방송에 이렇게 멋진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체중차도 상대가 15cm나 작아요. 나다운 선수가. 이 큰 선수가 작은 선수 밑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준 선수 대단합니다. 네. 자, 오금을 잡았고요. 자, 오금 잡아서 야, 지금 놔주질 않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 나다운. 방어 되나요? 나다운 그러나 결국은 밀어치기. 신준의 승리, 청사파. 아, 나다운 아, 선수. 3대1이 됐고 이제 선택권 7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원 감독. 선택권을 사용합니다. 장사급 정혜강 선수를 먼저 내보내는 자, 장사급의 정혜강이 준비를 하겠고요. 네. 자, 버티다가 결국은 자, 신준이 나다운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나다운 사실 세 체급 아래거든요. 경장급 조금 버거운 승부였는데 맞아요. 그래도 잘 싸워줬습니다. 네. 자, 선택권으로 이제 7번 장사급 선수들입니다. 최신우와 정혜강의 대결. 먼저 증평초 최신우 선수입니다. 6학년이에요. 네, 170cm 배터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올해 유기농장사배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상대인 정혜강 선수 팀의 주장을 맡고 있죠. 올 한 해 전적이 화려합니다. 1위 한 번, 2위 세 번, 3위 한 번. 자, 초등부 장사급의 강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대영 감독이 먼저 정혜강을 불러냈겠죠. 그렇습니다. 자, 들배지기가 자 먹혀들까요? 들배지기. 자,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들고 들배지기. 버티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잘 버텼고요. 자, 뿌려치기 가능한 위치 왔습니다. 네. 최신우 선수. 뿌려치기 가죠. 생각보다 길어지다가 둘 선수 모두 다 지금. 자, 오금 잡아서. 잡고 놓치지 않고. 네. 야, 길어져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승부. 자, 최신우는 계속해서 밖으로 삿발을 빼잡으면서 뿌려치기를 노릴 것 같은데요. 네. 정혜강 선수는 들배지기가 주특기인데 지금. 아. 승부가 나는 듯 했으나 네. 다시. 자, 30초 지나갑니다. 다시 이제 정혜강 등산파 네. 잡았어요. 이제 정혜강 선수도 뿌려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목이 제압을 당해서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빠져나왔고요.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삿발을 잡은 정혜강. 자, 정혜강 선수 뿌려치기! 또 버텼어요. 최신우. 네, 두 선수가 뿌려치기 승부를 보고 있는데. 야, 잘 버티네요. 네. 야, 시간 다 썼어요. 연장 전입니다. 아, 60초가 정말 금방 지났네요. 그러게요. 네. 손님 먼저 당연히 형태로 부른 청사파 최신우 선수가 경고하고요. 첫 번째 30초 연장전 들어갑니다. 자, 경고 하나를 안고 일단은 최신우 선수가 안고 진행을 하겠고요. 네. 30초의 시간. 자, 이제 연장전 30초에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은 정혜강 선수가 먼저 한 점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들배지기 다시 한번 팔을 빼서 밖으로 잡은 최신우. 두 선수가 똑같은 위치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리 기술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자, 서로 나란히 등사파를 지금 잡고 있는 셈인데. 네.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뿌려치기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자, 버티고. 배치기. 야, 한 쓰러지네요. 뿌려치기! 뿌려치기! 하지만. 야, 아,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반대가요. 일단 뿌려치기로 최신우가 정혜강을 넘기긴 했는데 네. 뿌려치는 과정에서 네. 본인도 주저앉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박승범 주심도 지금 웃음을 보이면서 참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해놨는데요. 네. 자, 이 부분 일단은 최신우의 오른쪽 무릎은 안 닿은 네. 상태인데요. 안 닿은 것 같죠. 자, 뿌려치기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
무릎 부분이 치시는 선수 먼저 당한 것 같은데요. 판독 결과 청사파 무릎이다. 홍사파 선수. 아, 네. 그렇죠. 최신 선수 뿌라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먼저 나왔습니다. 홍사파 정혜강의 승리. 마지막에 정혜강 선수가 손을 안 짚으려고 슈퍼맨처럼 날랐어요. 맞아요. 네. 유효했습니다. 주효했어요. 아, 정혜강 선수의 집중력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꽤 긴 명승부를 보였던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판 준비하겠습니다. 최신우와 정혜강. 최신우가 아, 이제 보면은 경기를 보면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두 선수가 체중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신우가 예. 78kg, 정혜강이 92kg입니다. 예. 정혜강 선수의 머리는 이제 어머니의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예. 아, 네, 그렇군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표 잡고 앞다리 기술! 정혜강. 정혜강 이번 판은 빠르게 제압 스포 3대2를 만듭니다. 한 점 따라 붙는 팔 맞죠. 아, 아주 조금 소심하게 세레모니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 진짜. 자, 일단은 기사회생입니다. 8마초 정혜강 선수 선택권으로 네. 한 점차 다가섭니다. 아, 지금도 드는 척을 하다가 네. 앞다리 기술로 기술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한 점을 더 만회했던 정혜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3대2입니다. 이제 증평초는 한 점을 더 보태면 갈 수 있는데 고선규 하태민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고선규가 이제 증평초 주장입니다. 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올해 3관왕입니다. 오. 고성규 선수. 네. 한 체급 아래에서 3관왕이고 네. 한 체급 올렸고요. 하태민 그치. 선수는 두 체급을 올렸습니다. 청장급이에요. 청장급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과 용자 3, 4번에 해당되는 체급인데 그 체급에서 우승자들 간의 대결이 이 용사급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그렇네요. 아, 밑으로 파고드는 하태민 어깨에 낮췄고요. 고성규 들어 올렸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요. 고성규 다리 삽바 잘 챙겨 잡았고요. 밧다리 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앞다리 걸려있는데 걸린 상태에서 하태민 홍사빠 첫 판 가져옵니다. 야, 상대는 한 체급 위에 3관왕 고성규인데 그렇죠. 하태민 선수 대단합니다. 네. 하태민 선수는 아, 지금 드는 것을 잘 방어하고 잠시 고선규가 주춤은 사이 앞다리 기술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태민은 50kg 이하 청강급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단체전은 과감하게 두 체급을 올렸고요. 네. 고선규는 55kg 이하 용장급에서 활약한 선수인데 한 체급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체급을 또 올린 것도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첫 번째 경기를 좀 분석해 보면 고성규 선수 본인이 키가 상당히 크거든요. 15cm. 그러면 들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후반부로 갈수록 파고든 씨름을 하는 하태민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 전인데. 네. 갑니다. 자,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어깨 네, 많이 뺏겼습니다. 자, 책임! 하태민! 3대3 동점 만듭니다. 한 체급 위에 3관왕 고성규를 가볍게 두 판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순천 팔마초등학교 힘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선택권으로 말미암아 이제 3대3 동점까지 만들고 마지막 승부까지 펼치게 됐습니다. 자, 안태권과 정진서 선수입니다. 네. 역사급 선수들입니다. 아, 이 승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자, 이제 역사급인데 이 안태권 선수도 3위 기록이 있고요. 홍사파 정진서도 역시 3위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홍사파 정진서는 한 체급 아래 용사급의 3위예요. 앞선 체급에서 하태민도 한층 위의 선수를 지금 제압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네. 자, 이 승부도 어떻게 날지 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배지기! 아, 발 뺐습니다. 등사빠 잘 잡은 안태권! 어깨 위치도 두 선수가 바꿨고요. 네. 이 자세는 씨름을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은 자세예요. 그쵸. 두 선수 모두 네. 굉장히 어색한 자세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이제 나올지. 원래는 오른 어깨를 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왼 어깨 자세가 어깨죠.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배지기 혹은 이제 왼밧다리 기술 이런 기술들도 쓸 수가 있는데 자, 덮거리 기술도 지금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삿발을 잡고 자, 시간 흘러가요. 이제 10여 초. 자, 이제 뿌려치기나 다리 기술 강하게 판답니다. 배지기로 선수입니다. 대간 좌우를 좀 많이 좀 노려봤던 상황이었고 네. 일단은 야. 역사급에서 3위 경험이 있는 안태건이 한 판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네. 자, 결승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걷고 있는 선수들인데 자, 3대3 동점 상황에서 증평초의 안태건이 일단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한 판 더 가져오면 결승 갑니다. 그렇죠. 이제 증평초등학교는 안태건의 한 판, 순천 8마초는 정진서의 두 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양쪽 학교에서 안태건과 정진서를 네, 연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의 선수들이 무표정이에요, 지금. 긴장을 해서일까요? 자, 슬쩍 흔들어 보고 있다가 밀어치기! 패지기 승부입니다! 정진서! 정진서입니다! 원점을 만듭니다! 자, 마지막까지 가네요. 3에서 마지막 선수들이 1대1. 네. 자, 지금도 드는 척 하다가 밀어치기로 중심 무너뜨렸죠. 그리고 배지기까지. 오.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마지막 승부가 결정을 짓습니다. 결승행을 네. 결정 짓습니다. 자, 과연 웃을 팀이 어느 팀인지. 팔마초. 아, 지금 뭐 팔마초등학교, 네. 자, 마지막 승부, 배지기, 배지기, 돌아야 되는데요. 들고, 들고, 돌아야 되는데요. 승부입니다. 안태건 선수 안태건입니다. 결승전은 증평초등학교가 올라갑니다. 야, 마지막까지 가는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팔마초등학교 정진서. 하지만 잘 싸워줬어요. 한채교 뒤에 안태건과. 자, 이렇게 증평초등학교가 먼저 결승 무대를 밟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두 경기 계속 이어갔는데 일곱 명 다 나왔어요. 네. 아, 이 선수권 무대 초등부 경기도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자, 참 좋은 경기력으로 이렇게 자 준결승 첫 경기를 마감 중 두 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증평초등학교 선수들이 자 팔마초등학교에게 4대3 승리 거두면서 결승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천체육관입니다. 제78회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초등학교부 단체전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결승으로 올라가는 한 팀 결정이 됐고 나머지 한 팀을 위한 준결승전이 또 한 차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수들의 경기의 뭐랄까요? 퀄리티? 경기력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오늘 뭐 멋진 뒤집기 기술도 나왔고 네. 또 어제 뭐 고등부 경기 못지않은 초등학생들 외모로는 귀엽기는 하지만 이 경기 임하는 이 진지함, 네. 아 열정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결승 그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될 텐데요. 일단 8강에서 이제 올라온 자 진천 삼수초가 울산 양지초 선수들과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펼쳐진 준결승에서 이제 증평초 선수들이 결승을 함께 올라가게 됐고요.
제 준결승전을 함께할 심판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주심입니다. 송민수 도상수 구심이고요. 김중환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산 양지초등학교 선수들 입장하겠습니다. 청사과 울산 양지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울산 양지초등학교는 이 8강전 경기에서 경기 매화초등학교 4대 1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1번 백희민, 2번 이로운, 3번 최한준 주장입니다. 4번 김종원, 5번 김승현, 6번 김성윤, 7번 윤소빈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예. 김주관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양지초 선수들. 김동수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진천부터 진천 이어지는 홍사빠 선수들입니다. 8강전 멋진 경기를 펼치고 올라왔죠. 진천 삼수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멋진 경기였습니다. 원통초등학교를 이렇게 4대3으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고성민, 고성민, 1번 고성민, 2번 고상민, 3번 송재우, 4번 박장근, 5번 주장 이찬식입니다. 6번 김준우, 7번 이지형, 김덕수 감독이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전을 앞두고 마주서 있는 두 팀의 선수들인데요. 네. 자, 증평초가 일단 먼저 올라가 있고 지금 양지초 그리고 삼수초 이 두 팀의 한 팀이 결승전으로 향하겠습니다. 한번 잡고 네. 자신 있게. 네. 부끄럽다. 네. 네. 야! 아, 화이팅 소리 큽니다. 함께 지금 외쳐졌어요. 네. 팀의 파이팅을 한 번씩 만나봤고 이제 준결승전 진행하겠습니다. 백희민과 고성민 선수 경작교 선수들의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우선 양지초등학교 1번 백희민 선수 6학년 학생입니다. 네. 앞무릎치기 밑으로 파고드는 씨름을 아주 잘 구사하는 선수고요. 올해 3위 두 번 했습니다. 네. 상대인 고성민 역시 밑으로 파고드는 씨름입니다.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경작급 2위에 오른바가 있습니다. 네. 자, 오금 잡았고요. 아, 두 선수 이제 빨라요. 네, 똑같은 유형의 씨름이거든요. 자, 뒷무릎치기인데 뿌려치기가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타임이군요. 김범준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김범준 주심이 가장 가까이에서 경기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가까이에서도 승부를 지금 판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았다. 네. 아, 팔이 닿는 것 같죠? 네. 네. 지금 백희민 선수의 왼쪽 자, 뒷무릎을 잡았던 저 무릎도 한번 봐야 되고요. 판독 결과 홍사빠 팔꿈치가 다 청사빠 승리. 네, 청사빠 백희민. 김인 선수의 뒷무릎치기가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하지. 네, 김덕수 감독이 좀 천천히 하라고. 저 어린 선수들이 중계 방송이 나가는 이런 준결승 결승 무대에 올라오면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바가 잘 이 몸으로 기술이 실천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성급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쉽지가 않아요. 자, 더 빨라요. 자, 다시 한번 뒷무릎 뿌려치기. 정상파 백희민이 선취점을 안겨줍니다. 네. 아, 뭐 파이팅만은 네,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아, 백희민 선수 중요해요. 네. 자, 1대 0을 만드는 백희민 선수의 좋은 아, 굉장히 빠른 승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선수입니다. 이로운과 고상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2번 소년급의 이로운. 자, 이로운 선수 6학년 학생이고 5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괴산 유기농 장사의 경작급 2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네. 상대 고상민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들씨름과 파고드는 씨름이 만났습니다. 네. 이로운 선수와 들배지기 주특기 고상민 번째 판. 고상민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로운이 어깨가 와.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빨리 돌아야죠. 돌아야 됩니다. 야. 성공합니다. 들배지기. 감사합니다. 고상민 승리. 네. 아, 고상민 선수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밑으로 파고드는 이로운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네. 시작과 동시에 주저없이 들어 올려서 지금 바로
네, 들배지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로운 선수에게는 밑으로 파고 들어갈 약간의 움직임이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회를 주게 되면은 고상민 선수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주 빠른 승부를 잘 봤었던 고상민이었습니다. 네. 이로운은 고상민이 시작과 동시에 뽑아들 텐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낼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네. 자, 슬쩍 뒷물을 쳤다가 안다리. 안다리 걸렸어요. 안다리 기술 걸렸는데요. 성공입니다. 정탑파 이로운 한 판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안다리로 하는 이로운 안아박이라. 어? 알았대. 어, 칭찬을 못 받쳐야 돼. 김중환 감독은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네요. 네. 김덕수 감독은 천천히 적극하게 해라. 네. 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반되는 네, 지도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안다리 작전을 공략했던 이노우 선수였습니다. 세 번째 판. 1대1 동점에서 세 번째 판 이로운과 고상민. 자, 오금 잡고요. 자, 들배지기 성공입니다. 홍사파 고상민의 승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첫 판처럼 세 번째 판도 거점에서 이제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드는 고상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높이 들었다가 찍어 누르듯이 들배지기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동점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선수들입니다. 최하준 선수와 송재효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씨름 스타일이 또 반대가 됐네요. 최하준 선수, 주장 선수고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올 한 해 전적이 화려합니다. 2위 3번, 1위 1번, 3위 2번 최하준 선수고요. 상대인 송재효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2위만 2번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파 최하준은 들배지기, 송재호는 오금 당기기, 즉 아래쪽을 공략하는 유형의 씨름인데, 자, 앞선 경기처럼 빠른 승부를 내야 하는 최하준, 좀 시간을 벌면 유리한 송재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금 당기기, 일단 자세 풀렸어요. 이제 최하준 선수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요. 아, 천사파 잘 잡은 최하준. 자, 송재호 배지기, 덕거리 덕거리 성공입니다. 첫판 정석과 최하준이 가져왔습니다. 송재호 선수 시동은 좋았는데 들배지기를 잘하는 최하준에게 오히려 들배지기를 들어갔던 것. 잘하는 만큼 이 방어 기술이 덮거리죠. 네. 이 기술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조금 송재호 선수가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절묘한 덮거리를 보여주고 첫 번째 판을 먼저 이긴 최하준 선수. 두 번째 판입니다. 김재우 선수는 최하준의 밑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최하준의 허리 삿발을 당기는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재우가 본인의 주특기 기술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첫 번째 판이었어요. 자, 이번엔 좀 내려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금 잡고요. 내려갔습니다. 야. 자, 참치기 다시 정사파 최하준입니다. 2대1 앞서가는 양재초. 최하준이 주장의 몫을 토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도 오금 당기고 들어오는데 회전을 하면서 아, 목을 감아서 안다리 기술까지 들어갔었네요. 자, 한 점을 리드하고 있는 울산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이제 김종원과 박장근 선수의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의 네 번째 선수들. 네. 김종원 선수는 올 한 해 5관왕에 올랐습니다. 청장급과 지금 나온 용장급을 오가면서 5관왕을 차지했고요. 박장근 선수는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습니다. 6학년 학생 간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두 선수 모두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파고 들려고 하겠죠, 두 선수는.
지금의 차이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시작부터 두 선수 자세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 두 선수가 오늘 처음이죠 경고는요. 자, 먼저 기술이 들어갔던 박장근이 경고를 하나 받았고요. 자, 오금 잡았고요. 먼저 잡았죠. 청사빠가 먼저 잡고 김종원, 박장근. 우와. 들어서 넘겨버렸어요. 야. 김종원. 청사빠 해승리입니다. 이 기술은 없습니다. 상대를 들어서 던졌습니다. 네. 야, 원 다리가 완벽하게 제압이 됐죠. 그렇죠. 지금. 네. 상대를 들어서 바닥에 맺혔습니다. 박장근이 깜짝 놀란 것 같은데. 네. 자, 원래는 이 박장근 선수도 이 세 체급 아래에서 맞아요. 네, 경기를 네. 해야 할 체급인데 체급차가 좀 있어요. 지금 세 체급이나 위에 김종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자, 힘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기술로 그 힘을 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를 들었어. 네, 가볍게 제압을 하는 김종원. 자, 두 판 모두 김종원이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3대 1이 됩니다. 두 점의 리드가 생겨버린 양지초. 자, 두 판을 모두 좀 가볍게 제압했었던 김종원 선수가 되겠고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선수들입니다. 용사급 김승현과 이찬식입니다. 자, 이 두 선수 간의 경기도 볼만할 것 같은데요. 청사빠 김승현 선수 안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고 올해 3위 용사급에서 두 번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이찬식 주장 선수가 되겠습니다. 6학년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네. 진평인삼배 용사급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급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차의 양 팀의 감독들의 모습이 지나갔고요. 네. 자, 들배지기 들자마자 가볍게 이찬식 홍사빠의 승리. 믿음이 있었던 것 같군요, 역시. 네. 너무도 쉽게 가볍게 상대를 들어 올려서 맞아요. 네. 완벽한 들배지기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판. 자, 바로 두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고요. 홍사빠 김승현 선수가 자세가 조금 높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제 들배지기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세를 조금 더 낮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앞다리 들어갔는데요. 이제 상대의 상체를 밀어야 되는데요. 앞다리 걸렸습니다. 자, 배치기 기술 이찬식. 야, 인상 깊은데요, 이건요? 네. 와. 이 안다리 기술의 뒤치기 기술이 지금 이 이찬식 선수가 보여줬던 빗장거리거든요. 네. 자, 안다리 걸었죠? 자, 여기에서 버티다가? 네, 빗장거리를 가면은 와. 이 지렛대의 원리가 바로 적용이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김승현 선수가 힘을 쓰면 쓸수록 본인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되는 네,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3대 2 한 점 차가 됐고요. 김성윤과 김준우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역사급 선수들. 김성윤 선수입니다. 6학년이고요. 네, 앞무릎 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장급, 총장급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한 바가 있고요. 네. 김준우 선수 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습니다. 자, 6학년과 5학년 학생인데요. 이 두 선수 역시 40kg대 체급이라서 경장 소장급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네. 세 체급, 네 체급씩 올려서 나왔습니다, 지금. 자, 오금 당기기 가볍게 성공을 합니다. 첫판, 청탁파 김성윤. 네. 자, 이렇게 되면 결승까지 가는 한 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양지초 입장에서는요. 네. 양 팀 모두 이 역사급 선수가 좀 보완이 될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뭐 김성윤 선수 가볍게 김준우 선수로 제압을 했습니다. 네. 빠른 판단력으로 오금당기기를 직관에서 보시기 김성윤 선수였습니다.
허리 삿발을 단단히 잡고 있는 김성인의 모습이었고요. 자세가 높은데요. 김준우 자 들배지기 가볍게 성공합니다. 정삿바 김성윤이 제압하면서 최종 스코어 4-1로 양지 초등학교가 결승전으로 갑니다. 김성윤 선수입니다. 정삿바 우리 성광시 양지 초등학교가 진짜 꽤나 팽팽할 것으로 좀 진행이 되던 상황에서 양지초 자 김성윤 선수가 제압을 해줬고 네. 4-2의 스코어로 결승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준결승 경기와는 달리 울산 양진초등학교가 생각보다는 가볍게 이제 진천 삼수초를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았는데요. 네, 자, 이 선수들이 이 지금 체급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다양한 전략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승전 매치업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두 팀의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천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78회 전국 시즌 선수권 대회 초등학생 선수들의 단체전 이제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참 단체전의 매력을 또 유감없이 볼 수 있었던 오늘 또 선수권 대회에서의 경기였어요. 네, 외모는 귀엽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그 어떤 부별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초등학생들의 네. 무대. 자 지금 뭐 배현선 대한시민협회 부회장과 이상세 칭평군 시민협회장 참평실 원로님 네. 이전에 선수권부 우승 기록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아, 귀여운 초등학생들 손주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계시는 모습이었고요. 예. 네. 아, 또 홍수원 장사죠. 예. 여자 천하장사 4대 여자 천하장사.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네. 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또 간식 타임. 네. 햄버거 진짜 좋아요. 네. 다양한 모습으로 이 경기장에서의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참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머지않아 이 선수들도 이제 민속리그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선수들도 성장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단체전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결승 역시 참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증평초등학교가 순천 팔마초에게 4-3 승리, 울산 양지초는 진천 삼수초에게 4-2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매치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결승전 심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주심이 되겠고요. 김주열, 이근식 부심. 결승전 성사합니다. 최찬호 감독이 총지휘합니다. 충청부터 증평초등학교 선수단 입장. 자, 이제 증평초 청사파입니다. 먼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 2관왕에 빛나는 증평초등학교. 자, 수천 팔마초등학교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예. 1번 조승기, 2번 윤지호, 3번 이신율, 4번 신준, 5번 고성규 주장입니다. 6번 안태건, 7번 최신호 선수 순으로 출전하겠습니다. 최찬호 감독이 지도합니다. 네. 자, 결승 무대 청사파로 출전하게 되겠고요. 홍사파 선수들입니다. 울산 양지초등학교 입장하겠습니다. 자, 울산 양지초등학교도 멋진 준결승 경기 보여줬었죠. 네. 네.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1번 백희민, 2번 이로, 3번 최하준 주장 선수입니다. 4번 김종원, 5번 김승현, 6번 김성윤, 7번 윤소빈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김중환 감독이 지도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 준결승 무대. 자, 삼수초에게 4-2 승리를 거뒀던 양지초고요. 자, 이제 우승을 향한 마지막 문턱입니다.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충북 증평초등학교 울산 양지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정말 올라올 만한 팀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증평초등학교 올해 학산배 대회와 계산 유기농배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두 번을 차지를 했고요. 반대 울산 양지초등학교 춘천 소양강배와 대통령기 올해 두 번의 우승. 각각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팀인데 마지막 대회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올 한 해 최고의 팀이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게요. 그 좌우를 네. 겨루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조승기와 백희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1번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번 조승규 선수 6학년 학생입니다. 네. 들배 지금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소장급에서 3위 두 번. 백희민 선수 앞무릎치기 주특기입니다. 경장급 3위 두 번입니다. 네. 자, 조승기 선수는 한 체급 윈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백희민은 원래 체급입니다. 자, 오금 당기기인데요. 잘 피했습니다. 백희민. 자, 앞으로 치기! 아, 네. 두 선수 빠른데요. 네. 지금 서로 아래쪽을 공략을 하려고. 공격과 방어가 오갔었는데 삿발을 네. 두 선수가 모두 놓으면서 재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씨름의 유형을 보면은 조승기는 들배지기와 장기전 형태의 씨름을 하는 선수인데 백희민이 앞무릎치기 밑으로 파고들거든요. 오히려 이 씨름의 유형을 백희민 선수와 똑같은 쪽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금을 잡았어요. 오히려 자, 오금 당기기. 야. 자, 하지만 빠져나왔고요. 계속해서 조승기 선수. 자, 아래쪽을 좀처럼 공략하지 않는 선수인데 네. 백희민을 맞이해서 지금 적전을 자, 밑으로 파고드는 그렇죠. 씨름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네, 바꿨습니다. 예. 자, 부딪히게 걸렸어요. 네. 조승기 청사빠의 승리. 아, 조금 마음이 급했었던 백희민 선수입니다. 삿발을 네. 완벽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뿌려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삿발을 몸통에 둘러져 있는 삿발을 잡은 게 아니라 고리 부분을 잡았거든요. 아. 저 부분은 잡아도 힘을 쓸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힘 전달이 조승기에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판입니다. 준결승에서는 두 선수가 모두 팀에게 선취점을 안겨준 바가 있는데 자, 결승전은 조승기가 먼저 이겼고요. 조승기 선수가 앞선 준결승에서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백희민을 맞이해서 지금 씨름의 스타일을 딱 바꿨어요. 이번에는요. 자, 옆무릎치기. 버텼어요, 무릎을. 자, 뒷무릎. 뒷무릎 잡고 돌다가 자, 굉장히 빠른데요. 뿌려치기. 다시 뿌려치기 버팁니다. 아, 두 선수 빠릅니다. 예, 빠르고 잘 지금 버티고. 치열한 지금 아래쪽 공략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그러게요. 좀처럼 다리를 상대에게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승기, 백희민 모두 상대의 다리를 노려봤는데 모두 다 실패를 하고 지금 장기전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밀어치기. 밧다리 들어왔지만 빠졌고요. 자, 다시 한번 조승기. 조승기. 두 판을 모두 가져오면서 1대0 앞서갈 수 있는. 오우. 네, 하지만 오우. 네, 하지만 김주환 감독이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이종민 중심이. 예. 지금 모래를 선수들 털어주고 있는데 네. 자, 목을 감아서 잡채기 이 부분인데요. 혹시 조승기의 머리가 먼저 닿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비디오 판독부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네요. 비디오 판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의 머리카락도 길었거든요. 판독 결과 홍사밭 머리가 다 청사밭 승리. 네. 원심 그대로. 원심 그대로. 자, 이렇게 결승전 첫 포인트는 징평초등학교가 가져갔습니다. 1대 0입니다. 자, 1번부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네. 네. 경장급의 강자 청사밭 윤지우 선수 6학년입니다. 네. 올해 경장급만 3관왕. 단체전은 한 체급 올려서 소장급에 출전을 했고요. 상대는 이로운입니다. 이로운도 역시 경장급이에요. 한 체급 아래 경장급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체급 아래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선수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무릎치기! 아, 지금도 등 타임인가 봐요. 비디오 판도 요청하고 있어요. 이 총민 주심. 네. 판정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 승부가 나자마자 빨랐죠? 바로 비디오 판독 네.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하네요. 자, 앞무릎 치면서 뒤집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아, 일단 이 부분에서 상대의 청사파 윤지우의 머리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각도가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여기 비디오 판독부에서는 총
네 방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고 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판독 결과 청사파 머리가 다 홍사파 승리. 아, 홍사파 1호의 승리. 야, 멋진 기술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게요. 네. 와, 정말 그야말로 전광사파 같았어요. 순식간에. 자, 신지우와 이로운 선수 두 번째 대결입니다. 뭐 소장급에서 두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만 한체급 아래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여서 그런지 두 선수가 굉장히 이 동작이 빠릅니다. 네. 기술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양다리 기술, 앞다리 기술 걸렸어요. 1호원입니다. 울산 양재초에게도 첫 점수를 주고 있는 1호원입니다. 1대1 동점. 이호원 선수 대단한데요. 네. 상대 윤지우가 장급 3관왕인데 이호원 선수를 눌렀어요. 예. 완벽하게 걸려서 빼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윤지우가 이 한타리 기술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1대1 동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선수들 이신율과 최하준 선수입니다. 청장 급 대결. 이신율 선수입니다. 6학년입니다. 들배지기와 오금당기기, 들씨름과 밑으로 파고드는 씨름 둘 다 하는 윤지우고요. 상대 1호는 오금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하준이죠? 예. 아, 예. 최하준 선수요.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자, 최하준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맞아요. 1위, 3위 올해 다 차지한 바 있고, 이신율은 소장급 한체급 아래서 3위만 한번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체급을 올려서 나왔어요, 선수들이. 맞아요. 첫판 갑니다. 아, 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 밭다리 기술. 들어갔다가. 최하준 선수가 키가 커요. 아, 상대를 지금 감싸서 목 부분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덮거리. 마침표를 찍습니다. 최하준, 홍사파의 승리. 지금 15cm나 최하준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바깥으로 빼잡게 되면은 목이 상대가 뒤로 젖혀지게 돼요. 저렇게 목이 젖혀지게 되면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하늘을 계속 쳐다보신 적 있나요? 네.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지럽거든요. 떠나간 사람 네, 그렇죠. 어지럽더라고요. 네. 지금 네. 완전히 이신율의 목이 하늘을 쳐다보게끔 네. 제압을 해서 중심 잡기를 힘들게 만들었었어요. 자, 지금은 근데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최하준 선수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좀 어디 충격이 있었을까요? 네. 그 약간 네. 장 외쪽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어우, 큰 부상이 좀 아니어야 될 텐데요. 네. 최하준 선수. 일단은 네. 이 순간에 이제 기뻐서 네. 이제 일어났는데 오히려 밑에 깔린 선수보다 지금 네. 통증을 더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처치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다행, 경기 출전 그대로 할 것 같은데 네. 네. 체크를 해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초등학교 팀의 감독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저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보입니다. 아, 예, 경기장에 이신율 선수 뛰어올라왔어요 지금. 네. 이신율 선수는 빨리 하고 싶어하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소장급에서 활약을 했었고 네. 최하준은 총장급에서도 2위를 두 번이나 차지를 했었네요. 이신율 선수는 첫 번째 경기처럼 최하준 선수가 팔을 밖으로 이 빼는 것을 잘 방어를 해야지 안 그러면 본인의 목이 뒤로 젖혀지게 되면서 중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아마 최하준은 이번에도 그 점을 노릴 것 같아요. 본인이 15cm가 상대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렇죠. 똑같죠, 그렇네요. 지금. 자, 목을 또 제압할 겁니다, 서서히. 자. 야, 끝내버립니다. 아, 최하준, 역전 양재초. 본인의 키를 아주 잘 활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점수를 내줬지만 두 번째 이로운과 세 번째 최하준이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양지초. 자, 이 순간을 잘 버티면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네. 예, 제압을 했던 최하준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신준과 김종원 선수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양팀의 4번 용장급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신준 선수입니다. 네, 앞무릎치기 밑으로 파고든 씨름을 아주 잘 보여줬던 신준 선수. 대통령이 전역금 1위에 차지한 바 있고요. 상대 김종원은 올해 1위만 5번을 했습니다. 5관왕입니다. 네. 아, 이거 좀 눈길이 가는 대결인데요. 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또 씨름의 유형도 비슷합니다. 아래쪽을 공략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어깨 높이가 상당히 낮죠, 두 선수. 오금 잡죠? 와, 빨라요. 자, 잡고 하지만 다시 놓치고 파고듭니다. 뒤집기 나옵니다. 뒤집기! 뒤집기! 홍사파 김종원. 와, 대단합니다. 김종원. 와, 대단하네요. 오관왕이 괜히 오관왕이 아니었어요. 와, 네. 굉장히 정말 지금 이 뒤집기는 예. 상대방의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놓고하는 정면 뒤집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하네요. 허리 힘이 보통과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이 기술 과거의 그 털보 이승삼 선수 기억하시나요? 전면 특허 기술이었죠. 씨름의 꽃입니다. 그야말로 이 멋진 기술이 초등부 경기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김종원 선수가 참 눈길을 뗄 수 없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정면 뒤집기. 아, 이 김종원 선수 이름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아, 약간 좀 위기수침해진 신준 선수의 모습인데 크게 한번 화이팅하고 네. 아, 할 수 있습니다. 신준 선수도. 그럼요. 네, 총장급 1위 선수거든요. 맞아요. 지금 신준 선수도 앞무릎치기와 같은 아래쪽을 공략하는 파고드는 씨름을 하는 선수인데 워낙에 김종원이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 아래쪽을 너무 손쉽게 내줬었던 첫 번째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원! 와, 뒤집기! 연속 뒤집기! 김종원! 스코어는 3대1입니다. 아, 양지초가 두 점을 앞서갑니다. 충격이 좀 크겠는데요. 와. 아... 3연속 득점에 네. 양지초, 그 안에는 김종원의 연속 뒤집기가 포함이 됩니다. 야, 지금도 팔을 놓은 게 참 실수였어요, 신준. 예. 야, 굉장하네요. 네. 앞으로 이 김종원 선수의 경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점 차입니다. 양지초 입장에서는 한 점을 더 가져오면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 있고요. 증평초는 빠르게 따라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선규와 김승현이 올라왔습니다. 증평초의 고선규 선수입니다. 네, 주장이고요.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올해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는 고선규.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상대 김승현은 용사급 3위를 두 번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안따리 기술을 주특기로 합니다. 네. 자, 가볍게 들배지기 고선규. 청사파 고선규가 첫 판을 아주 가볍게 제압. 김승현과 체급 차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게요. 가벼운 체급 선수를 들어올리듯이 가볍게 들어서 들배지기를 성공시킵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김승현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증평초 입장에서 고선규가 이렇게 빠르게 좀 한 점을 가져와 준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삿볼을 잡고 있는데요. 김승현 선수 어깨를 고선규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cm의 신장 차가 나고 있는데 지금 고선규가 뽑아드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조금 더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팔을 뺐고요. 자, 다시 한번 들배지기에서 잡채기. 빠르게 결판이 났습니다. 고선규의 승리. 스코어 3대2 한 점 따라가는 증평초등학교입니다. 자, 이제 그 역할을 넘겨주고 있는 네. 고선규 선수가 되겠고
아, 마지막에 들어서 잡채기가 아니라 호미구리를 시도를 했었네요. 네. 자, 이제 안태건과 김성윤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선수 역삭기 대결이 되겠고요. 네, 진평초가 이제 두 점 내서 2대 3이 됐습니다. 한 점 따라 붙었고요. 자, 안태건입니다. 두 선수 약간 좀 체급 차이가 한눈에 보이긴 해요. 네, 안태건 선수는 70kg이고요. 김성윤 선수는 49kg입니다. 지금 체중차가 21kg이나 나고 있어요. 아, 소장급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급 선수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전적으로 보면은 밀리지 않습니다. 올해 2위 두 번, 3위 한 번을 한 김성윤이거든요. 자, 자세가 낮습니다. 밑으로 파고들 작정인 것 같은데요. 앞무릎치기.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 안태건! 서서히 삿발을 당기면서 어깨를 빼앗아 가고 있고요. 김성윤. 잘하면 뒤집기 나오겠는데요. 아, 뽑아줍니다. 안따리 기술 돌아옵니다. 삿바 김성윤이 가져옵니다. 와, 21kg의 체중차를 넘어서서 지금 한 판을 먼저 가져간 김성윤. 야, 어마어마한데요, 이건. 야. 지금 어깨를 네. 보시면 너무 많이 뺏겼어요. 아. 네, 안태건 선수가 들배지기 시도하지만 상대가 잘 끌려 올라오지 않죠. 지금 안따리 감아서 자, 돌아갑니다. 야. 네. 이렇게 끝내는군요. 와. 야, 이렇게 되면은 양지초는 한 판 더 가져면 우승입니다. 네. 아, 지금 안태근 선수 소장급이면은 본인이 뛰는 체급보다 네 체급 아래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체급 차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김성윤 선수가 자세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아주 자세도 낮고요. 네. 안태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배지가 주특기라 하더라도 이 김성윤 선수를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세 잡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김성윤 선수 등을 보실까요? 와. 굉장히 반듯하죠. 그러게요. 네. 지금도 보면은 어깨 완전히 제압했어요. 어깨는. 자. 김성윤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그러다 지금은 안태건이 가져옵니다. 그렇죠. 1대1 동점. 어깨가 더 내려가기 전에 안태건이 승부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고드는 씨름을 상대하는 방법 바로 지금 안태건 선수와 같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허리 삿바 놨죠 김성윤 네. 선수. 그러자 바로 이제 밀어치기로 공격을 했던 안태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는 안태건과 김성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두 판에서 서로의 스타일들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이제 안태건이 좀 허를 찌렸다면 그 첫 번째 판을 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김성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밀어치기로 승부를 봤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징평초는 결승전으로 가느냐, 울산 양지초가 우승을 하느냐. 자, 한 판을 가져오면 양지초는 우승이고요.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증평초의 안태건이고요. 지금 다리 기술하기 좋은 위치인데요. 네. 김성윤. 안다리 들어가죠. 안다리 안다리 밀어치기 넘어뜨립니다. 안태건의 승리. 안태건 동점을 만듭니다. 동점 마지막까지 끝까지 갑니다. 안태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지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우승 세레머니 뛰어나올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다시 자리 앉았어요. 네. 네. 야, 3대 3 동점 끝까지 가는 승부. 했었는데. 아, 이 부분에서 이 와, 이것도 안태건을 왼쪽으로 맞서는데 마지막에 다리를 쭉 펴면서 네.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선수까지 왔는데. 자, 이제 7번 선수들의 대결 펼쳐지겠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향한 자, 그 마지막 승부입니다. 최신우 선수와 윤소빈 선수입니다. 네, 체중차가 너무 많이 나 보이죠. 청사파 최신우 선수 신장 170에 78kg이에요. 네. 홍사파 윤소빈 선수는 180cm에 117kg입니다. 네. 거의 40kg. 그렇죠. 40kg 가까이 나죠. 예. 네. 계산을 한참 했네요. 신장이 10cm 크고요. 예.
체중이 40kg이 더 나가는 윤소빈 선수는 올해 장사급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전관왕이에요. 네. 이 전관왕이 첫판을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우승까지 단 한 걸음 남겨놓고 있는 양지초 윤소빈. 아, 진짜 너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전적에서부터 신체적인 조건까지 지금도 네. 들배지기 보실까요? 이 78kg, 80kg에 육박한 최신우가 윤소빈의 허리 위로 뭐 조, 맞아요. 뭐 할 수가 가벼운, 없었어요. 네. 네. 가벼운 물건 들듯이 네. 이렇게 허리 위로 쭉 들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울산 양지초등학교 선수들은 지금 자리에 일어나서 세레모니 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뛰어나올 자세를 다 취하고 있어요. 나머지 선수들이. 네. 예. 그만큼 참 듬직하다는 또 믿음을 또 주는 윤소빈 선수인데. 네, 윤소빈을 믿고 있는 거겠죠. 예. 야, 신장 10cm에 40kg. 큰 차이긴 하지만 최신우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평초도 지금 극적으로 3-3 동점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네. 자, 자 다시 한번 번쩍 들어서 마침표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울산 양지초의 윤소빈 선수입니다. 제78회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 초등학교부 단체전 우승팀은 울산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아, 또 큰절 세레모니 나오네요. 네. 울산 양지초등학교. 네. 아, 굉장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뭐 단미소를 보여주는 김중환 감독이었고요. 네. 아, 뭐 윤소빈 선수 인사하겠습니다. 셀카 세레모니네요. 네. 아, 이렇게 마지막 승부까지 펼쳐봤던 결승전의 두 학교였습니다. 칭평초등학교도 참 좋은 승부를 보여줬고요. 네. 아, 마지막 양지초의 윤소빈이 워낙 또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아, 윤소빈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뭐 피지컬도 압도적이었지만 뭐 그 전적도 올해 7번한 모든 출전하는 대회마다 장사급에서 우승을 가져갔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 양지초등학교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윤소빈 선수. 지금도 뭐 들배지기가 뭐 나머지 6명의 네. 선수가 네. 네, 다 올라갔는데도 네,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윤소빈 선수. 네. 네. 이 세레머니를 계속 준비하고 있던 양기초 선수들인데요. 사실 이 초등학교 장사급에서 윤소빈을 상대한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 이제 이 윤소빈 선수가 내년이면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네. 중학교 장사급 선수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게요. 네, 야. 큰절 또 감독에게. 네, 세레머니를 보여준 선수들. 네. 아, 이거 뭐 거의 뭐 김중환 감독님은 아빠 미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야, 감격스럽죠. 우승의 순간을 함께 했고, 자, 셀카 네. 세레머니까지, 셀피 세레머니까지 펼쳤던 선수들입니다. 이제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단체전 시상식은 굉장히 뜻깊죠. 하, 올해 최강팀은 울산 양지 초등학교네요. 네. 지금 이 증평 초등학교가 우승 두 번, 예, 울산 양지 초등학교가 두 번씩. 각각 두 번씩 나눠 가졌었는데 세 번으로 나왔습니다. 울산 양지초등학교가 최다 우승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 단체전 우승 울산광역시 양지초등학교 2024년 8월 7일 대한심협회장 황경숙 대도. 자, 올해에만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네. 받게 되는 울산 양지초입니다. 자, 이로운 선수가 첫 번째 점수를 내줬죠. 네. 그것도 3관왕 강자를 무찔러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로운 선수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승 트로피를 받겠습니다. 자, 우승 트로피는 누가 받을까요? 김승현 선수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아, 5번 용사급 김승현 선수가 우승 트로피 전달합니다. 황소를 받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 트로피를 안고 있는 울산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전전소양 덤덤하네요, 표정이. 시름 선수권 대회 황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자, 황소를 자, 받고 이제 선수마다 메달이 수여가 되겠고요. 윤소빈 선수부터 자, 마지막 메달을 목에 무대를 장식했던 윤소빈이 자, 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모든 대회 우승을 석권한 윤소빈 선수와 역사급의 김성윤, 차례대로 용사급의 김승현, 김성윤 선수, 용장급의 김종원, 총장급의 최하준, 김종원 선수도 목에 메달을 걸고 자 전 경기 승점을 내줬던 주장 최하준도 목에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7명의 선수가 네. 힘을 합쳤던 울산 양지초등학교. 이제 이로운 선수도 또 자 첫 번째
부담이 많았을 텐데 좋은 경기 보여줬었던 백희민 선수까지 모두 목에 금메달을 걸었고요. 자, 이제 1년간 이 선수권부 우승기를 보관할 학교는 울산 양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승기입니다. 윤소빈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아, 윤소빈 선수 좀 활짝 웃으면 좋겠는데 담담한데 또. 자, 뜻깊은 이 우승기까지. 자, 이어서 우수 지도자상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주만 감독님. 이제 우수 지도자상은 올해로 이제 평소 세 마리 몰고 가는 울산 양지초등학교 김주만 감독입니다. 네. 우리 옆에서 주최하는 제78회 전국 실업 선수권대회에서 상경같이 소속 단체가 우승할 수 있도록 투철한 지도력을 발휘하였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네. 8월 7일 대한실무협회장 강경순 대도 강팀들이 받았었는데 울산 양지초등학교 김주만 네. 감독님도 올 시즌 세 번째 전의 경기 매화초등학교도 그렇고 지도자상으로 그다음에 진천 삼수초 그리고 마지막에 이 증평초등학교까지 맞아요. 네, 쉽지 않은 길인데 네, 오늘 시상은 대육 집행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상식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참 뜻깊은 또 우승을 차지한 네. 양지초등학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78회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초등학교부 단체전까지 막을 내린 시점입니다. 자, 선수들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김희빈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우승을 차지한 양지초등학교 김중환 감독과 김종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승부였습니다. 지켜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속으로 3연패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영광을 만들어준 저희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지금 뭐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연이어 단체전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고 오늘 대회가 있기 전까지는 좀 선수들과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방학이라서 학교 훈련을 지금 계속 저희가 시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오전, 오후, 야간까지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나. 그러고 또 힘든데도 묵묵히 참고 열심히 한 저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관을 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김종원 선수는 방학 동안 참 강한 훈련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으면서 했던 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했던 것도 제일 정말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도 지금 생각이 나고 1등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결승에서 정말 멋진 뒤집기 기술을 두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뒤집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대방 어깨 밑으로 파고들면서 내가 저의 위에 있으니까 거기 저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희가 더 파고들 수 있었으니까 제가 그 상태에서 뒤집었던 것 같아요. 네, 김종원 선수의 정말 멋진 판단이 잘 맞아들었습니다. 지켜보면서 3-3 동점까지 갔습니다. 감독님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 돌이켜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항상 선수들한테 앞에서 3점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윤소빈 선수까지만 가면 저희가 누구든지 해도 이길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3-3까지만 제발 몰아가자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네. 결승에 올라갈 만한 팀이다 또 우승을 할 만한 팀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아닙니다. 뭐 실은 열심히 한다 멋있게 한다 선수들이 참 예의 바르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네. 무더위 속에서 온 힘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오늘 보양식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오늘 네. 저녁 메뉴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삼겹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원 선수 삼겹살 마음에 들어요? 예. 방학입니다. 선수들의 친구들, 반 친구들이 현재 TV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김종원 선수가 오늘 경기 치르는 거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 1등 했다. 짧고 굵은 한마디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감독님, 지금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영광을 만들어준 우리 선수들이 제일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대표님, 변영철 교장선생님이 저희 씨름부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교장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뭐 3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재초등학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을 세 번 했다. 3연패다. 네. 또 여유가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잠시 얘기도 했지만 윤소빈 선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 선수들이 좀 여유 있게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멋진 경기 보여준 팀, 오늘 뭐 회식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삼겹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선수권 대회에는 참 여러 가지 이변도 많고 볼거리가 많은 대회인데 이렇게 오늘 초등학교 선수들의 단체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볼거리가 역시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날 선수권부 대회, 이제 대학 선수와 일반부 선수가 총 우승을 164회씩 나란히 가져왔어요. 이 대학부와 일반부의 경기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고 또 멋진 고등부 경기, 패기 넘치는 경기를 봤고 오늘 이 초등부 경기까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명승부들이 많이 펼쳐졌던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승부들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씨름의 어떤 미래들도 밝아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는 이 주 뒤에 또 여자 천하장사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자 씨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대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펼쳐진 대회 제천에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김보겸 교수 그리고 김혜빈 리포터, 저는 캐스터 손우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